서울에서 내려온 한 암석이라고 합니다. 광주는 6년 만인 것 같아요. 그 2015년에 전남대회 학술대회에서 마침 천안문과 관련한 발표가 있어서 내려왔다가 정말 오랜만에 내려왔는데요. 그 광주가 오랜만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수업도 항상 학교에서 그 줌으로 컴퓨터에 앉아서 화면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밖에서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조금 약간 좀 약간 감개무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이제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중국 얘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얘기를 하러 내려온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요. 최대한 한번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35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5월 35일은 실제로 존재하는 날짜가 아니죠. 예. 중국에서는 보통 천안문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저희는 뭐 천안문 사태, 뭐 천안문 사건, 천안문 민주항쟁,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천안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예, 8964라고 많이 부릅니다. 중국말로 빠지우리우스 이렇게. 예, 그다음에 64 정치풍파, 6월 4일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아주 이런 사건.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좀 부르는데요. 5월 35일은 예, 당연히 존재하는 날이 아니죠. 예, 6월 4일입니다. 실제로 원하는 건. 근데 중국에서는 6월 4일이라고 쓰는 순간 검열을 당해요. 중국 아시다시피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온라인에 일명 만리방화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검열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 검열의 대상이 천안문 사건이죠. 그래서 위화라고 하는 유명 소설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허삼관 매월계라든가 영화 인생 뭐 이런 작품 형제 이런 작품들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쓴 에세이집 중에 한국어로는 번역된 것 중에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한국어판 성문의 제목이 5월 35일이에요. 본인이 이제 적었던 것들을 쓰면서 그 이 6월 4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니까 5월 35일이라는 가상의 날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을 풍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 앞에 1, 2, 3, 뭐가 비어 있죠? 4, 6, 8, 9. 네. 그날 저렇게 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처럼. 오른쪽은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옷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생년,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해가 1989년입니다. 그래서 옷이 이제 T.S. 이게 이제 자기 옷 상표인 거예요. 저 옷이 예, 중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T.S.이 T&1번 스퀘어가 되거든요. 6월 4일에 온라인상에서 금치고가 되는 것들이 예, 탱크, 그죠? 광자, 그 다음에 잊지 않겠다, 촛불, 안 됩니다. 5월 35일이라고 쓰니까 5월 35일도 금치고가 됐어요. 지금은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오늘이라는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6월 4일날. 그러면 그거는 검열 못 하잖아요. 오늘을 검열할 수는 없으니까. 예, 찐티엔이라는 이 말을. 그 다음에 뭐, 때로는 그냥 뭐, 점점점. 이렇게 가끔 중국의 네티즌들이, 아, 그냥 한마디. 탄식하는 거. 이런 거는 검열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로마 숫자로 저, 결국 89년 6월 4일. 한 2012년이었나요? 3년이었나요? 그 상하이 주가 지수가 금치고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상하이 주가 지수가 64.8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89년 6월 4일이 돼버리니까 상하이 주가 지수 자체가 예, 그때 금치고가 됐던 예, 그런 예, 게 있죠. 천안문은 또 중국의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베이징이 중국의 원나라 때부터 쭉 수도였잖아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지금 네, 중화인민공화국까지 네,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알린 곳이 천안문이기도 하고요. 올라가면 오사운동 1919년에 네, 한국의 3.1운동 중국의 오사운동을 제기합니다만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민족 저항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네, 등불처럼 일어났던 네, 그런 장소로서의 천안문. 요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1964년 그러니까 한참 중국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시기에 뭔가 국가를, 문화대혁명 좀 전입니다. 국가를 건국하고 있겠다, 뭐 이런 되게 희망찬 표정들. 그러니까 이제 순츠씨라는 사람은 나름 중국의 국민작가거든요. 이 사람은 천안문 연작을 계속 이렇게 그려내는데, 64년에 천안문 앞에서라는 그림을 보면, 저 앞에 보시면 마오쩌둥도 되게 젊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뭐 군인들이라든가 이 젊은 어떤 인민들, 되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나라를 만들어 간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92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89년이 지났을 때죠. 현대미술로 넘어와서 천안문 앞에 남겨진 그림자라는 뜻이 되는데요. 보시면 사람들이 웃고는 있어요. 웃고는 있고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있고 저 웃음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앞에 그림처럼 굉장히 희망차고 어떤 이런 그런 걸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약간 가식적으로 좀 느껴지시죠? 진짜로 웃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되고 또 보시면 그 뒤에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대단결 만세, 만국 노동자 단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 얼굴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예 가려버렸죠. 그 위장센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은 호구였어, 거짓말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어떤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앞에 얘기들을 또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떤 지금의 어떤 중국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민들의 자부심도 굉장하거든요. 예,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예, 비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천안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위로 올라가면 문화대혁명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반우파 투쟁,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곡절들이나 우여곡절들이 많죠. 중국 사람들도 저항 안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한편에 있는. 실제 우리가 보는 중국은 이 둘 사이 어디쯤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면 반독재 민주화 투쟁.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이 시기가 89년이라는 시기가요. 좀 흥미롭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존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 안에서 이제, 그쵸?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의 운동들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냉전이 끝나가는. 베를린 장벽이 그죠 무너지고 네, 소련이 망하고 그죠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어떤 그 공산당의 일당 통치가 막을 내리는 그리고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경제 시장화를 받아들인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 모습이 하나가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거랑 당연히 겹치겠죠. 또 하나는 동아시아입니다. 가까운 주변에 있던 나라들 한국에서도 87년에 그렇죠 6월 항쟁이 있었고. 대만에서도, 대만이 원래 그 타이완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합니다. 네. 그 부자 세습했죠. 장개석이 자기 아들 장경국한테. 네.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직선제하고 이런 거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8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그 이 운동들이 있었고, 민주화를 수용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대만, 뭐,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필리핀 같은 나라들.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일종의 어떤 그 반독재 권위주의, 그죠? 반권위주의 투쟁들. 그래서 어떤 일종의 어떤 혁신적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이 두 개가 딱 맞물리면 중국입니다. 그죠? 한편으로 소련과 동아시아, 저희 동유럽에서 벌어졌던 예, 사회주의 독재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네, 이쪽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저항하고 같이 맞물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당연히 부정할 수 없고요. 예, 확실히 어떤 그런 흐름하고 연결은 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는 있느냐 하면 저희가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이 시각은 중국의 좀 이런 전통문화적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아, 그쪽보다는 이 천안문 사건은 좀 중국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것도 단순히 짧은 맥락이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당시 시위나 운동에서 담론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전통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다. 위에 보시면 최초의 어떤 이런 천안문 사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촉발된 거는 예, 그 후야오방이라고 하는 호요방, 예, 후야오방이라고 하는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하다가 이제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억울한 죽음이다. 예, 이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복권을 요구하면서 이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 노래춤 국회의사당인데 그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제 그달 연결식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인민대회당 안에서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하고 있고 그 앞에 당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인민대학의 조용준이라든가 몇몇 세 명의 학생이 퍼포먼스를 연출하는데요. 어떤 퍼포먼스냐면은 공산당 지도부한테 이 상소문을 바칩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라고 해도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당시에 중국의 어떤 학생들이나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대의민주주의, 뭐 다당제, 의회제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민본 세상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 공산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강하게 진압한 거는 오히려 봉건적 전통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좀 특히 중국 역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 외에도 뭐 좀 어떤 좌파적인 해석 몇 군데 제가 더 있기도 하고 한데요. 뭐 이따가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접근들이 이제 기존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수설은 이거죠.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연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이, 그거보다는 중국적인 게 있는데 역사 전통으로 봐야지.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해석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저 앞에 저기 석고로 만들어진 저게 예, 여신상인데요. 천안문 이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좀 드물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외 외신이나 이렇게 개방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외신들이 많이 와서 이걸 다 찍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당시 고르바초프가 중국의 이 시위 한가운데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소련이 기억을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중국하고 소련이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그죠? 스탈린이 좋고 크루쇼프가 집권한 다음에 마오가 이 소련 수정주의자들 비판하고 중소 분쟁, 심지어 영토 분쟁 때문에 이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던 나라고요. 그 뒤로는 소련하고 중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와서야 개혁적인 지도자들이 양쪽에서 등장하고 땅샤오핑과 등소평과 그쵸.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나서야 어떻게 되죠? 서로 개혁개방 가자. 여기는 개혁개방 한다 그러고, 소련에서는 뭐, 그죠? 뭐,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시 맞닿았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 소련의 개혁적인 지도자와 중국의 개혁적인 지도자가 역사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사건을 또 개방정책들을 하니까 외신들한테 취재를 맡겼는데, 어라, 가보니까, 오, 학생들이. 100만 명이 광장을 점거하고 있고, 그쵸? 우드스톡 갖고 막, 그죠? 막.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거는. 거의 시 말미에 진압 직전에 이제 저 상이 하나 세워지는데, 저거를 CNN 기자들이나 뭐 다른 기자들은 전부 다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이 저 상을 만들고 붙인 이름은 민주의 여신입니다. 자유랑 민주는 좀 다릅니다. 왼쪽이 아시다시피 자유여신상이죠. 저 아래쪽 왼쪽 뉴욕에 있는 원래는 프랑스 세네강에 작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그렇게 큼직하게 해서 예, 미국에다가 기증한 거죠. 오른쪽에 그림 예, 오른쪽에 이제 조각이 있는데요. 소련에서 가장 유명한 예, 조각상입니다. 베라 무히나라고 하는 여성 조각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조각가고요. 크기도 엄청납니다. 저게 이제 노동자와 집단 농장 여성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저 위에는 우리가 사회주의하면 생각하는 낫과 망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안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천안문 사건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는요. 뭐 공산당을 타도하자라든가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87년 6월 항쟁에 대표적인 구호는 뭐였죠?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사람들한테 왜 이런 부정비가 심각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경제학적으로 저희가, 왜냐면 중국의 경제체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계획경제체제를 떠올려 보시면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경제랑 굉장히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국가가 계획하죠. 물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물자가 시장을 통해서, 예, 이렇게 서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실제로는 거의 쿠폰에 가까운 걸 받고, 거기에 맞는 물품들을 배급받고, 생산도, 당연히 실업 같은 건 없어요. 인력 자원들도 다 국가가 알아서 배치를 해주고, 모든 자원들을 얼마만큼 생산하라 목표를 하다라고, 거기에 맞는 자원들을 주고, 그대로 생산하고, 그대로 또 분배받고, 이런 것들이 계획경제죠. 근데 78년부터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요, 그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서, 그죠? 그 남는 인간들을 도시 중화공업에 투자해서 경제 발전을 빠르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아시다시피 그 이 경공업 소비재가 항상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농촌들에서 조금 중소기업에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농촌에서 시작된 경제 개혁의 붐이 80년대 초중반이 되면 도시로 넘어옵니다. 근데 도시의 공장은요, 아시다시피, 그, 이, 농촌처럼 토지를 쪼갤 수가 없죠. 이 생산 라인 남아가지고 한 명 주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분업 체계에서 기계를 다루고 넘어가는 건데. 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체계를요, 이중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 가격은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가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 계획 경제 단일화된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는 시장 가격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국가가 정해준 가격만 있는데, 시장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은 당연히 시장 가격대로 팔리겠죠. 자, 이 일명 얘기하는 이중 가격제입니다. 중국에서 쌍배제라고 듀얼 트랙. 가격 트랙이 두 개가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의 물품의 가격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 지역의 노동자들은 월급을 계획 가격으로 받을까요? 시장 가격으로 받을까요? 계획 가격으로 받죠. 나 정해진 월급 그대로 받는데, 자, 물건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시장 가격으로 팔리게 되고 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도시 지역의 관료들이요, 어떤 걸 쓰냐면 자기가 원래는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담배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로 빼돌리는 겁니다. 시장으로 빼돌려서 팔고 이 사람들은 무한한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옛날에는 농촌에서 싼 가격으로 국가가 자기들한테 식량도 배급해주고 이랬는데 이것도 자꾸 시장 가격으로 팔리고 뭐 시장에서 사라 그러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물가는 다 오르는데 뭐만 안 오르죠? 내 월급만. 물가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87년, 8년, 천안문 사건 직전에는요, 진짜 뭐 거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특히 도시의 시민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흥묘백묘론인데요. 이게 내용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그 얘기 핵심이 뭐냐면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든, 그죠? 자본주의 방식이든 그 안에 함의하고 있는 바는 일단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나누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좀 잘 살게 됐으니, 아까 시민사회론처럼,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빵만은 못 살겠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죠? 쭉,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이중가격, 개혁개방에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혼란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관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챙기고, 일반 도시 노동자들은 가난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의 분모가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생과 노동자들, 시민들이 조금 달라요. 학생들은 엘리트들이고 그 사회 이미, 그죠? 앞으로 갈 사람들이고, 약간 이제 80년대 개혁개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구 사상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약간 민주주의나 이런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이 한편에 있고, 한편은 자기가 봤던 사회주의 교육이 있고, 혼종적인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근데 여기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 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은 한 물씨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같이 결합이 돼서 터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는 뭐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하기 되게 힘든 굉장히 복잡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5일인데요. 후여왕의 방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정치 구조를 좀 보면요. 그 80년대가 됐을 때, 그렇죠? 마오쩌둥 16년에 죽고, 78년에 11개 삼중전에서 중국 그 거의 실권을 덩샤오핑이 쥐게 되죠. 근데 덩샤오핑은 정치의 전면에 어떤 공산당 총석이라든가 뭐 이런 대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이라고 하는 군에 대한 직위를 가지고 원로들하고 뒤에 있었고, 실제 이제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당총 당은 후여왕한테 맡기고, 공무원 총리, 정부를 이끄는 사람은 짜오지양, 조자양한테 맡깁니다. 이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덩샤오핑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분들이 이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끌던 두 분인데, 특히 후여왕은요, 약간 이 학생들이나 이미 80년대부터 학생들이 이제 그 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라던가 서양 사상에 대한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의 원로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후여왕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되게 진보적이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언론의 자유나 이런 거에 대한 태도도 조금 더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좀 더 개방적이었고, 그래서 조금 그 다른 언론들한테 좀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 좀 더 보수적인 언론들한테 미움을 사고 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이 경제가 갑자기 87년에 인플레이션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심들이 좀 동요하고 이런 것들의 빌미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당 총서기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 총석에는 당시 공무원 총리였던 이 짜오지양이 받게 되고요, 조재양이 받게 되고, 이제 공무원 총리 자리는 이제 리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물려받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당의 가장 높은 회의체가요, 이 중국 공산당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지금은 7명이죠. 당시에는 6명이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후여왕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의견들이 오가다가 이제 후여왕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마비가 있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 설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들을 좀 지지해주고 후원해줬던 이 후여왕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후여왕은 너무 억울하게 당 총석에서 물러나게 됐다.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학생들이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대회당 앞에서 학생들의 연좌 시위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이 항상 중국은 누군가 이렇게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것과 연동이 돼서 조금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화문이라고요. 이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거주하는 이 자금성 있지 않습니까? 고궁박물관.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인공 호수들이 쭉 있어요. 원래는 다 그게 이제 청나라의 궁전들이죠. 그 중에 이제 쪽난하이라고, 중남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들이 삽니다. 고위 간부들, 그런 사람들. 그죠? 그 입구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연좌 시위를 하는데, 이 새벽에 이제 이걸 해산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 중국의 경찰들이죠. 공안들하고 이제 몸싸움에서 부딪히게 됐죠. 이때 이제 학생들이 좀 맞았어요. 아직 목숨을 잃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맞았어요. 22일 날 공식 추도에 2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대규모 군중이 모였죠. 근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뭐 추도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4월 25일 날 덩샤오핑의 자택에서 예, 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요. 모이고 26일 날 이때 마침 짜오지아는 북한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 총석이었다. 그 외에 주로 당 원로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지금의 여러 가지 좀 학생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불온하게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민일보의 이게 유명한 4.26 사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선명한 기치로 동란에 반대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반당 반사회주의다 라고 예, 이 시위의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위 내내 되게 첨예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시위의 성격이죠. 반당 반사회주의 너희들은 동란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예. 명분성. 그래서 10만 명 학생들이 설사에 항의 표시로 또 광장 가니까 시민들이 또 가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수업 거부 들어가고 각 대학에서 뭐 저희한테 익숙한 저기 장면들입니다. 뭐 굳이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뭐 학생 시위가 점점 많이 이렇게 전 이제 베이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막 번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 일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요 이제 의견들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결국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위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단식 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고생과 절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대한 것, 이제에 대한 이제 정부의 직접 대화. 4.26 사설의 수정, 학생운동 재평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일날 짜오지향이 학생들이 이제 단식하고 있는 텐트 천안공장에 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미안하다. 근데 너네들은 이제 저기 물러나라. 이제 진압할 것 같으니까 물러나라. 너네들은 국동의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들 하고 하여튼 계엄령이 결국에는 발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이 인민해방군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인민해방군이 처음부터 무장하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비무장으로 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막 줄 서가지고 막고요. 당시 시 영상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 홍콩에서도 막 벌어지고 막 이제 뭐 부상들을 입고 있으면 아직 뭐 그런 사람들은 없고 이제 시위대는 뭐 보위부를 만들고 근데 이 당시 학생운동이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래 있었던 학생들, 온건파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냐면, 지방에서 올라와요. 지방에서 시위를 하다가 천안문으로, 천안문으로 옵니다. 문화혁명 때도 그랬듯이. 와서, 이 친구들은 강경파들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죠? 우리 끝까지 싸우는 이런 애들만 남은 거예요. 지식인들 중에서 리우 샤오보 아시다시피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지금 돌아가시죠. 암으로 하고 이제 허우더지엔이라고 이 사람 원래 대만 출신의 가수였는데요. 당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예, 막 개혁개방의 흐름을 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서 이분들로 조금 중심을 옮겨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도 잘못이고 학생들도 잘못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만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들이 이제 단식을 시작을 하고 무언가 이제 새로운 요구들을 조금 이제 그 지식인답게 몇 가지 요구들을 하고 들어오는데요. 결국에는 6월 3일 날 이제 무력진압을 단행을 하게 되죠. 실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천안문 광장을 막 탱크로 밀어붙여서 막 됐다보다는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당시 광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고요. 시민들이 죽은 곳은 베이징시 천안문 광장보다 좀 더 외곽지역 무시디라고요. 2008년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했던 야구 경기장 쪽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리우 샤오보가 좀 주동이 돼서 이제 해산하는 걸로. 일부 학생들이 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다 반납하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 한 거죠. 그래서 실제 광장 안에서는, 예, 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오히려, 예, 외곽 지역. 처음 광장을 점령하고, 이제, 예,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예, 결국에는 그 뒤에, 예, 뭐, 지금 보듯이, 이제,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저기 흔히 얘기하는 탱크맨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천안문 사건을 떠올리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고 한 하루 뒤 다 진압이 끝나고 이제 뭐라 그러죠? 천안문 광장에 있었을 때 저분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런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은 어떻게 이 사건을 재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앞으로 이 중국 사회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링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론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운동 지도부 출신이고 대부분 다 망명을 받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가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왕단 같은 경우 지금은 대만에서 대학 강사나 이렇게 책을 쓰고 살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하고 미국이 다 이제 배를 해줬죠. 리우 셔버는 끝까지 남아서 예, 결국에 중국에서 공파론장이라서 2008년에 어떤 중국의 다당제 외부주의 도입하자 이런 주장들을 해다가 다시 옥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지금 천안문 관계자들 중에 상당수가 또 독일에서 지금 예, 뭔가 이렇게 같이 좀 계신 걸로 좀 파악이 돼요. 뭐 이런 것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결국에 개혁개방 이후에 서구적인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됐고 구체적인 당에 저항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대안은 예, 결국에는 예, 서구 민주주의의 도입이다. 그렇죠?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주의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제 신자파들. 예, 중국의 이제 90년대부터. 이 사람들은 좀 흥미로운 건 대부분 왕위 이런 사람도 그날 새벽에 천안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막 박사를 받았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막내,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형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폴로니를 가지고 와요. 왕셔광이라는 분은 예, 결국에 예,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됐지만 노동자 계급에 대한 특히 당은 폴란드의 독립노조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파 지식인들은 천안문 사건을 전체주의적인 공산당 일당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화로 비롯한 사회 자기보호 운동이나 그에 맞서 노동계급의 투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보는 겁니다. 네. 오히려 89년 이후에 9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중국 정부가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 드라이브로 걸거든요. 그 뒤에 국유기업 개혁하고 막 이제 들어가면서 국유기업 개혁이 90년대 한 3년 동안 90년 한 중후반에 정리해보다가 노동자만 3천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은 당이 중요한 거는 이 중간층, 개혁개방 이후에 생겨난 중간층들.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지향이다라는 거예요. 기층의 목소리, 인민의 목소리, 노동자, 농민, 정리해보다가 노동자들. 또 다시 못 살게 된 농민, 농민공들.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층의 목소리를 당이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서 중층이 자본주의로 가려고 하는 걸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식의 어떤 모델,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되게 많이 하죠.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시위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고요. 왕차오아라는 분은 지금 아마 페리 앤더슨 뉴렉트 리뷰 편집하시는 저 노학자시죠? 두 분이 아마 부부관계 사실상 예. 천안문 사건 때 이 지명 수배를 받았던 23명의 어떤 학생운동 지도자 중에 유일한 대학원생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난 UCLA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파트너를 따라서 거기서 아마 공부하시고 여기저기 이제 기고들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치인 선생님은 한국에 여러 번 왔다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57체제라고 해서요.
이 반우파 투쟁.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중국은 그래도 반대자들의 목소리나 이런 거를 나름대로 수용하는 나름대로 열린 조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딱 쌍백운동 뒤에 반우파 투쟁을 하면서 모티동을 일석이로 하는 일종의 스탈린주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게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육사체제라고 해서 천안문 사건 이후로,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안문 사건 이후로 가장 나쁜 사회주의 모습과 가장 나쁜 자본주의 모습이 결합된 게 지금의 중국이다. 이걸 육사체제라고 얘기해요. 천안문 이후의 체제. 그래서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제가 봤을 때 자유주의자들은 천안문 사건을 예, 학생들과 시민사회가 주체고 자유주의 운동이었고, 그래서 한국은 다당제 의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기반 시장경제. 신자파들은 시장화에 대항하는 이중운동이나 기업투쟁이었다. 그래서 도시적인 노동계급이나 기층인민이었고, 그래서 다음 국가가 대중노선을 강화하고 기층의 요구를 통해서 국가가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문혁시기라든가 나름의 문혁도 뭐 문화대혁명도 안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나름의 어떤 대인주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복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민족 사회자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민주를 추구한 거고, 신자파랑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당은 결국에 이 전체주의의 성격을 어떻게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대안이 이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민간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상이 좀 실현되어야 한다. 인문정신, 개봉정신, 이런 회복이 중요하지 않느냐. 좀 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신자파들 같은 경우에 불평등, 불공정 이런 거에 가급적인 뭐 중국적 전시장에서 대안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의 정치적 구상은 처음에 포함적 지나면 당사자이자 국가가 시민 시장 정책을 하잖아요. 중국은 네. 국가가 하잖아요. 당이 정리해고 뭐 자본가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자본가가 당인데요. 네. 근데 다시 당과 국가를 부분적으로 전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현재 좀 공산당이 뭐 일부, 부유세니 뭐니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신자파들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민주의 어떤 지향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까. 일부 경제정책이나 일부 뭐 그, 이런 데서 조금 뭐 인민대변 정책이 실현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중국식의 어떤 바람직한 사회주의 모델로 가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얘기하기 힘든 거죠. 민족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부분도 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그렇죠. 앞에가 이제 왕치산하고 시진핑이고요. 이거는 4년 전 사진이죠. 네, 리커창 네, 총리인데 리커창 임기 제한을 안 풀어줬어요. 국가 주석과 부주석만 헌법에서 원래 헌법에 두 번까지만 할 수 돼 있는데 예, 세 번까지 다 할 수 있게 예, 풀었죠. 아마 내년 당대회에서 3연임을 하게 되겠죠. 덩샤오핑이 만들었던 체제가 집단주도체제를 만들고 예, 그 관료들이 종신제라든가 혹은 더 오래 못하게 임기제한을 다 걸어둔 건데 이거 하나 풀린 거죠.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여튼 뭐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나 뭐 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어떤 지금의 중국의 모습을 보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가장 격렬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신자파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단 침묵 중입니다. 입을 잠그러 잠궜어요. 물어보면 감히 얘기할 수도 없고 감히 뭘 쓸 수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조금 지식인들의 목소리 자체는 억압된 형태. 그럼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